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더라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. 하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? 혹시 가지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루하루 세상 일에 치이면서 염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. 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.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우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 먼저 인사하고 밥을 사고 미소를 지어주는 행동을 비록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을 따라 그 사람에게 더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는 잘 와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.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아이를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.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. 로마서 8장 38절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. 생명도 죽음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.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며 사실입니다. 나의 의심과 불완전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.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.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임을 상기하며
행동하십시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.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 당신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. 세상에서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.